85년작인 제타건담으로 크게 성장한 반다이는 이후 20세기가 다 끝날 때까지 그만한 히트작을 내지 못하고 있었죠. 회사의 성장을 견인할 만한 건담 히트작이 좀처럼 나타나지 않자 반다이는 철저한 시장조사를 통해 기존 건담의 히트 요인을 철저히 분석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주역기를 건담으로 하고 거기에 미소년, 미청년들을 태워야 한다는 결론을 얻지요. 반다이와 선라이즈는 이를 바탕으로 기획서를 모집하고 이 과정에서 후쿠다 미초 감독이 제출한 기획서가 채택됩니다. 그리고 2000년 10월경 시드의 대략적인 기획이 완성되지요. 초기에는 건담 사가 등의 제목들로 제한되었지만 최종적으로는 시드라는 제목을 얻습니다. 시드라는 제목이 붙은 이유는 이 작품의 이야기가 유전자 조작이 발단이기 때문인데 유전자와 발단은 둘 다 영어로 시드라고 한다네요. 또한 타이틀의 대문자 S는 건담즈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정체성 한번 확실하네요. 자, 이렇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젠 만들어 나가는 것 뿐이죠. 그런데 이것만으로 흥행할 수 있을까요? 시드는 어찌 보면 가장 말이 많은 작품이죠. 건담 팬들은 보통 작품별로 파벌이 갈라져 있는데 이 작품은 일본 애니메이션 사상 유례 없을 정도로 히트했으며 현재 시장 상황상 이 정도 히트는 두 번 다시 없을 정도의 규모라 하지만 기존 건담들보다 이질적인 면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반발도 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저도 우주세기 팬이라서 그런 반응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지요. 하지만 그래도 저는 시드를 높게 평가하는데요. 이유는 제작의 밸런스 덕분입니다. 예술작품이란 모를까 돈을 벌기 위한 상업물이라면 마케팅을 하는 비즈니스 부문과 제작 부문의 호흡이 잘 맞아야지요. 그런데 이 호흡을 맞추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빅토리 건담은 원래는 어린이용 RPG 모험물이었지만 스폰서는 우주세기가 잘 팔린다고 판단해서 작품을 우주세기로 만들게 했는데 이 시점에서 아이들은 다 버린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나중에는 아이들에겐 고양이 눈 로봇이 잘 팔릴 거라며 강제로 고양이 눈 로봇이나 오토바이 넣게 했지요. 결과적으로 이 작품은 시청률도 괜찮았고 빅토리 건담 프라모델의 판매량도 좋았지만 귀여운 요소를 넣은 로봇들은 죄다 덤핑되는 바람에 빅토리 건담은 실패작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썼습니다. 이런 실수는 이후에도 벌어졌죠. 제작진들이 자유롭게 만든 2013년작 건담 빌드 파이터즈가 히트하자 이에 고무된 반다이는 6개월 만에 신작 기획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잘 팔릴만한 제품을 직접 쏟아부는 식으로 관리하다 망했죠. 이렇듯 비즈니스 라인은 잘 팔릴만한 제품을 밀어붙이는 건 잘하지만 시장 분석도 잘하지만 정작 콘텐츠가 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반면 크리에이터를 너무 풀어줘도 부작용이 생깁니다. 반다이 비주얼은 제작진의 자율성을 아주 중시하는 회사인데 가이낙스의 작품 오네아미스 날개 같은 걸 만드는 바람에 이후 회사의 운영이 힘들 정도로 타격을 받기도 했지요. 아, 혹시 그래서 관리를 깐깐하게 하는 걸까요? 여하튼 저는 경영진과 제작진이 서로 잘하는 것만 하면서 합을 맞춰가는 조화가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사람은 자기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라도 더 가져가려고 하는지라 그게 생각만큼 쉽진 않아요. 그런데 시드는 양쪽의 조화가 참 절묘합니다. 물론 결과론일 수도 있겠지만요. 시드는 단순히 미소년과 멋진 모빌슈로만 구성된 작품이 아니라 왜 건담이 되는지를 철저히 분석한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작들에 비해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기동전사의 부활이겠지요. 이전 작품들은 썰라이즈가 만든 작품에는 기동무투전, 신기동전기 등의 부재를 지어 토미너가 만든 기동전사와의 차별점을 두었지만 썰라이즈의 미야카와 야쏘와 반다이 비주얼의 오노자와 신은 썰라이즈 원작인 건담에도 기동전사를 붙이는 걸 제안하죠. 그래서 이 작품부터는 SD 건담이나 빌드파이더즈처럼 세계관의 생성 방식 자체가 다르지 않으면 반드시 기동전사란 타이틀이 붙습니다. 또한 캐릭터 디자인에도 공을 들였죠. 이 작품의 캐릭터 디자인을 맡은 사람은 히라이 히사시인데 그는 여러가지 면에서 시드 프로젝트에 잘 맞았습니다. 무한의 리바이어스, 스크라이드로 캐릭터의 표현력을 증명했고 작화만이 아니라 애니메이터 경험도 있어 캐릭터가 실제로 움직일 때 어떤 구도에서도 디자인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시드가 워낙 비난을 휘말려서 그런지 지금은 비교적 안티가 많습니다만 그 전까지는 미소년을 잘 그리는 사람으로 인지도가 높았으니 쓸래야 쓸 수밖에 없었겠죠. 다만 워낙 캐릭터들이 각지게 움직인다고나 할까 일상생활에선 부끄러워서라도 못할 것 같은 동작을 취해서 일부 건담 팬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뽑힌 더 큰 이유는 바로 인연일 겁니다. 영화든 애니메이션이든 게임이든 현장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실수를 줄이기 위해 인맥, 평판에 의존하게 됩니다.
후쿠다 감독과 히라이 씨는 1987년 드래곤호 현장에서 만난 후 지금까지 친분을 이어오고 있지요. 드래곤호 현장 경험, 친분이란 점이 영향을 줬다고 봐도 좋지 않을까요? 이 드래곤호는 훗날 중요한 변수로 다가오는데 이건 나중에 따로 풀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선과 동그랗고 초롱초롱한 눈으로 유명한 이노마타 무츠미 씨도 디자인 협력을 했는데 그녀는 사이버 포뮬러 시리즈 캐릭터에 원한을 맡기도 했지요. 아무래도 후쿠다 씨의 기획이라 그런지 그와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많은 편입니다. 캐릭터를 만들었음 그 다음엔 연출을 해야겠지요. 후쿠다 감독은 성우를 활용한 연출에 공을 많이 들인다고 합니다. 심지어 성우에 맞춰 캐릭터의 설정, 연출, 스토리를 쓰거나 제작 도중에 설정을 바꾸는 일도 있을 정도죠. 한 예로 크루제는 스피드브레이크 작전 도중에 뜬금없이 민간인인 프레이를 데려가는데 이때 프레이가 한 아빠라는 대사가 시청자들 사이에서 말이 좀 나왔습니다. 진지한 장면에 이상한 대사를 넣었다고 말이죠. 하지만 이거 오해입니다. 히드가 은근히 뜬금포 전기가 많아서 생긴 오해죠. 그 배경에는 프레이의 아버지 얼스터 차관과 크루즈의 성우가 세키 토시코시로 갔다는 데 있습니다. 프레이는 전쟁에 휘말리면서 심적으로 고립되어 있었는데 이때 가면을 쓴 목소리가 아버지와 같은 남자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프레이는 아빠가 살아있었다 생각하고 아빠라고 부른 거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는데요. 왜 크루제는 중요한 작전 중에 민간인 여자를 납치한 것일까요? 그는 설정상 복제인간이죠. 그리고 원본인 알더 프라가를 증오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작전 중에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는 소년을 만났으니 프레이도 자신과 같은 복제인간이라고 착각했을 겁니다. 이 정황은 후에 크루제와 프레이의 대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자신이 착각했다고 판단한 크루제는 이후엔 그녀를 가차없이 미끼로 써버리죠. 다만 이는 일본어 더빙을 들으신 분들은 아실지도 몰라도 국내에서 방영된 더빙판에선 성우가 다름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또한 그는 거의 모든 현장에 나와서 연출, 감독을 하죠. 히드는 멋진 캐릭터에 인류성을 투입하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졌으니 후쿠다 감독의 계획을 뽑은 이후에는 이것도 잊지 않았을까요? 여하튼 히드의 성우진은 화려한 편인데 상당수의 성우는 후쿠다 씨와 히라이 씨와 연관이 있습니다. 주인공 히라야마토의 성우는 무한의 리바이어스의 캐릭터인 아이바 유키, 그리고 스크라이드의 주인공인 카즈마를 맡았던 호시 소이시로이며 크루제 역의 세키 토시코시는 사이버 포뮬러 시리즈의 블레이드 카가에서, 디아카의 사사누마키라는 격투 크로시기어 터보에서, 이자크의 세키 토모카즈는 리바이어스의 오제이 쿰을 맡았지요. 코야 스타케이토와 이시다 아키라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연결고리는 없어 보이지만 당시 여성 팬들에겐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던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으니 안 뽑을래야 안 뽑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고 보니 코야스 씨와 세키 씨는 당대 최고의 인기 성우 유닛 바이스 크루이츠의 멤버이기도 하군요. 또한 여성 성우진도 화려했습니다. 당대 탑티어급 성우인 미츠이시 코토노는 기어전사 댄도에서 활약했으며 역시 최고의 주가를 구가하던 쿠아시마 호코 씨는 리바이어스에서 호우센 아오이를, 카가리의 성우 신도 나오미 씨는 댄도에서 호쿠토 역을 맡은 이력이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가급적 인류 성우들로 뽑되 예전에 같이 일했던 사람 위주로 뽑은 것 같아요. 뭐 성우계는 소속사도 중요하지만 인맥도 무시할 수 없으니까요. 그 외 조역, 단역들도 유명 성우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했습니다. 이런 인류 페스티벌 가능했던 이유는 이 작품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건담이기 때문이죠. 특이한 성우를 찾으라면 저점이 딱히 안 보이는 니콜 역의 마미, 그리고 라크스 역의 다나카 리에시를 뽑을 수 있겠네요. 다나카 씨는 99년도부터 단역으로 참가하기 시작했는데 대형 소속사 소속이 아니라서 조연들만 맡았기에 초대형 프로젝트는 히드가 처음이었습니다. 물론 역량은 뛰어났기에 그녀는 라크스 역을 시작으로 2000년대를 주름잡는 인기 성우가 되지요. 이렇게 화려한 성우진은 건담에 관심이 없는 성우 팬들까지 일제히 끌어들이는 요인이 되었죠. 성우 중에 유난히 튀는 사람이 하나 있죠. 19화에 첫 등장한 하인의 베스텐플루스의 성우인 니시카와 다카노리입니다. 이 캐릭터는 존재 자체가 니시카와 씨를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이름은 그가 비주얼로 밴드인 루이스 마리에서 활동할 때쓴 예명 하인의 곳에 따왔고 성은 이름인 니시카와를 독일어로 치환한 겁니다. 독일어로 베스텐은 서쪽, 플루스는 강이라고 한다네요. 그가 이렇게 특별한 취급을 받은 이유는 애니메이션 역사에 남을 전설의 명곡인 인보크를 만들었기 때문이죠.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무슨 애니메이션 노래에 전설 시기나 붙이냐 하는 그런 분들은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요즘 애니메이션 음악은 인류 작곡가와 작사가가 붙어서 인류 가수 혹은 가수 뺨치는 성우들이 부르지만 예전엔 사정이 달랐습니다. 70년대에는 감독의 의향과 상관없이 동요 작가에게 맡기는 바람에 퍼스트 건담의 주제가를 동요 작가가 부른 걸
작품이 방영될 때까지 토미노 감독이 몰랐을 정도죠. 80년대부터는 드라마성이 짙어지면서 음악에 공을 들였지만 이때부터 일반 가수, 락, 메탈 그룹의 신곡을 타이업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바람의 검심의 주제가인 죽음께처럼 일반 가수의 노래를 홍보를 위해 노래와는 상관도 없는 작품에 끼워 넣기도 했지요. 즉 애니메이션 송은 일반 대중음악의 하위문이었던 겁니다. 그나마 오리지널 캐릭터 송은 보컬 트레이닝도 안 받은 성과 부르는 바람에 음정도 틀리면서 목소리는 갈라지기 일쑤였으니 일반인 관점에선 애니송이 아래로 보였겠지요. 닐 세다카가 작곡한 제타건담의 오프닝과 엔딩, 에반게리온의 주제가인 잔혹한 천사의 태제와 같이 애니메이션만을 위한 곡을 프로 작곡가가 만들거나 전문 가수가 부르는 것은, 그리고 그 곡이 음악성을 인정받아 차트 상위권을 차지하는 것은 정말 드문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90년대 미야자키 슈토무 사건으로 인해 일본에서 오타쿠의 이미지는 바닥을 쳤고 그래서 공중파의 음악 프로에서 애니메이션 음악은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전문 가수를 아예 안 쓴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단위 시장이 크게 줄어든 상황이니 굿즈를 팔아서 제작비 회수를 해야 하는 제작사 입장에서 돈을 투자해서 비싼 가수를 쓰기는 힘들었을 테고 이걸 공중파에 내보내긴 더 힘들었겠지요. 하지만 이런 흐름을 깬 것이 TM 레볼루션의 인보크죠. 가수는 현역 가수이자 작사가인 니시카와 다카노리, 작곡가는 고무로 테치아 밑에 있던 아사쿠라 다이스케. 태생이 태생이라 그런지 인보크는 공중파에서 적극적으로 노출되었습니다. 물론 이건 반다이와 마이니시 방송의 프로듀서 다케다 세이지의 힘도 한몫했을 겁니다. 시장 조사 데이터에 의하면 이 노래들을 듣고 CD를 보기 시작한 사람들도 있다고 하네요. 이후 CD의 다른 곡들은 유명 가수와 작곡가가 대거 투입, 상당히 화려한 라인업을 자랑하고 있으며 이 기조는 후속작인 기동사 건담 더블로 이어집니다. 아무리 여러가지 요소가 좋아도 뼈대가 되는 중심기획이 좋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지요. 멤버는 좋은데 결과물이 엉망이었던 기억 다들 하나씩 알고 계시잖아요. 저는 후쿠다 씨의 기획이 채택된 이유는 기획도 좋았지만 그보다는 그의 경험이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감독 후쿠다 씨와 각본가인 모로사와 씨가 집중한 것은 당시 유행하던 복고 열풍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90년대 초 거품 경제가 붕괴하고 2000년에 잃어버린 10년을 맞이하면서 당시 일본에서는 80년대로 돌아가고 싶다는 복고 열풍이 아주 강했지요. 그래서 아톰, 철인 28호 등의 명작 애니메이션은 물론 울트라맨과 가면라이더 등도 리메이크되어 큰 인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드도 자연스럽게 복고 열풍을 따라가게 된 것이죠. 다만 일부 작품이 과거 세대를 위한 것이었다면 시드는 특이하게도 새로운 고객인 어린이, 더 좁게 보자면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프라모델 매출이었죠. HG, SD의 경우 보통은 8세 이상, MG와 PG는 15세 이상이었으니 최대한 범위를 좁혀 15세로 설정했을 겁니다. 당시 팬들 중에 시드를 보고 유치하다고 평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작품의 문턱을 중학생으로 설정했으니 어른이 보면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겠지요. 물론 반다이와 선라이즈는 중학생을 잡으면 그보다 어린 소비자도 끌어올 수 있을 거라 봤겠지만요. 어린이용 작품에 성인의 취향을 넣으면 빅토리 건담의 재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드는 중학생에게 들려주는 퍼스트 건담을 어린이에게 맞춰 복고하는 프로젝트가 된 것이죠. 시드의 기획을 가져온 것은 후쿠다 감독이며 반다이와 선라이즈 상층부는 시장 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기획을 골랐습니다. 그런데 후쿠다 감독이 어떤 기획을 가져왔길래 그가 선정된 걸까요? 이후 시드는 어떻게 복고된 걸까요? 나머지는 다음 편에서 하겠습니다.